에어컨의 제습 기능은 냉방 기능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이 오해의 배경에는 제습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가전제품 중에. 이 제습기는 에어컨보다 전기 사용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에어컨의 제습 기능도 제습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기요금, 에어컨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습 기능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설정 온도. 아. 22도로 놨을 때보다 26도로 놓으면 전기 사용량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네. 28도로 놓으면 3분의 1로 떨어지게 돼요. 네. 26도로만 해도 절반으로 떨어져요. 네, 네. 22도로 놨을 때보다. 저 말았네. 좀 의외네요. 저 방법 지금 좋다고 쓰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다시 좀 정보를 좀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예. 지금 워낙 주제가 좀 핫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자도 보내주고 계세요. 잠깐 볼까요? 5440번님. 열대야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돌렸다가 요금 폭탄 맞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밤새 돌리셨으면 좀 많이 나오셨겠는데요. 네. 그 요금 혹시 고지서도 올려주셨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30만 원도. 아파트 관리비 이상 나와요. 이거 참. 네. 와, 또 있어요 지금. 네. 8989님은 전기요금이 평소에 3배나 나왔다고. 고지서 보고 깜짝 저희도 참 걱정이네, 얼마나 올지. 근데 요즘 진짜 경제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살림살이가 좀 위축되는 편인데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지금 폭염이 좀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에어컨은 이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에어컨 절전 사용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네. 잠깐 좀 볼까요? 일단은 저 그 아까 그 희망 온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요거 좀 잘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온도 에어컨 같은 경우는 희망 온도로 도달할 때 실외기를 막 가동을 하면서 전력 사용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실외기가 돌 때와 안 돌 때의 전력 사용량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희망 온도 도달할 때까지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자주 껐다 켰다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파워 냉방으로 해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쭉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더 전기 사용량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기 처음에 18도로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23도인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선풍기를 같이 돌리는 게 훨씬 더 시원한 공기를 내뿜게 되고요. 네. 필터 쌓이는 거 제거를 해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껐다 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두 시간 확 시원하게 그냥 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실외기를 돌리지 않고도 똑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에어컨 기사의 양심 고백 그 글에 18도로 해놓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세게 틀라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23도면 적당하다는 거죠. 네, 한 30분 안에 한 30분 정도만 23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26도에서 27도로 올린 다음에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시면 훨씬 시원하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움직이시지 않고 아래에 앉아 계시잖아요, 바닥에. 네, 네.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28도 정도에도 충분히 시원하세요. 네.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움직이지만 않으시고. 네. 선풍기 같이 틀어놓으니까 네. 효과 정말 커지더라고요. 찬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틀면 좀 이제 상승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집안 구석구석 보내주거든요. 아, 그래요. 하여튼 KBS.